안녕하세요. 힙하고 트렌디한 남의 소식 전해드리는 트렌디인 남의 김진실입니다. 벌써 6월이에요. 한 해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6월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소식들이 남해에서 펼쳐질지 궁금하신가요? 김진실의 트렌디인 남해에서 저와 함께 6월 첫 주 남해 소식 만나러 가보시죠. 음악 듣고 시작합니다. 어느 여름밤 보름달이 뜨면 한껏 밀려들어오는 바다 그 작고 예쁜 학교 운동장에 흰 모래 까맣게 적셔 놓던 파도 저기 넘어 야트막한 세계에 봉우리는 가슴속 묻어두었던 세 마리 반짝이는 파랑색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강물 그 경계를 지우던 명랑아 돌고래는 바다의 푸름과 강물의 반짝임으로 꿈처럼 빛나네 찾지 않았네 명랑한 돌고래는 더 이상의 곳을 찾지 않았네
이곳을 찾지 않았네. 루루 6월의 인사라는 팀의 어느 날 갑자기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6월의 인사는 베이시스트 송미호와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 강윤미의 듀오 프로젝트 팀인데요. 자연을 닮은 앨범 소만에 수록된 어느 날 갑자기라는 곡이었습니다. 6월 하면 어떤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6월 6일. 현충일 있죠. 그리고 혹시 6월 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 운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로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제정이 되었고요. 같은 해에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고, 이 회의에서는 세계환경의 날 지정 외에도 인간환경선언 발표와 UN 산하의 환경전문기구인 UN 환경계획 UNEP 설치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UN 환경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 환경의 날에 그 해의 주제를 선정하여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한 나라를 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을 했고요. 1997년에는 서울에서 UN 환경계획 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보물섬 남해에서도 매년 이날을 기념하며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보물섬 환경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6월 2일 금요일 유배문학관에서 진행됩니다.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행사는 남해문화원,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 남해환경센터, 남해에너지협동조합,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 남해문화관광해설사회, 남해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업사이클링 체험도 하고요. 나의 생명 나무 심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또 관내 학생들과 함께 환경 의견 말하기, 환경 그림 그리기, 환경 캠프, 환경 OX 퀴즈 같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행사는 10시부터 3시까지 유배문학관에서 진행되니까요. 지금 본방을 들으시는 분들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유배문학관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행사 소식도 있습니다. 2023 경남 음악창작소 뮤지시스 돈의 공연 지원 사업을 통해 시골로 간 뮤지션들 농락이라는 이름의 기획 공연이 6월 4일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열립니다. 바다와 농촌을 배경으로 음악과 자연의 여유로움을 선사한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요. 경남 청년 문화 창업 협동조합이 시골로 찾아가는 대중음악 공연을 통해서 관광효과 및 문화 소멸 지역의 공연 문화 향유 기회 마련을 위해 기획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연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조선 팝밴드 악셀, 마그밴드, 손동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참여가 불가능한 관객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와 직스TV를 통해서 온라인 관람도 가능하도록 송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다랭이 마을에서 펼쳐질 음악 공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6월 4일 오후 3시에 가천 다랭이 마을 암수바위 앞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그리돈 하품 한번 한껏 뒤지게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너머 계절의 시선이 딴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에 맘을 두드려 내게 손짓한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 보려 해 너는 no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e it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t need a map when I roll the street 이어가보는 이유는 for a little fun Guess pop up up 좀 더 올라가 한쪽 길 모퉁이 따라 맘대로 자라나 조금만 이름 모르고 가장을 바라보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왠지 잠깐 앉아봐 찾아낸 secret place 그곳에 두고 온 나만의 작은 짐 두고 온 내 작은 골목길 끝을 돌아 만나게 될 기분 좋은 surprise 또 설레임 두근두근 온종일 하루 종일 고소한 향기의 커피숍 눈에 들어 자유롭게 we can go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6월 보물섬 환경축전과 다랭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음악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6월의 여행지는 남해 지종마을입니다. 남해 특산물 죽빵멸치로도 유명한 지종마을이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어촌여행지에 올해 5월에 어촌여행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종마을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지종마을을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남해 바랫길, 죽빵멸치길을 추천합니다. 죽빵멸치길은 남해 바랫길이자 남파랑길 39코스로 삼동 하나로마트 앞에서 출발해서 물건마을까지 9.9km 약 4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죽빵멸치길 이름 그대로 지족해협을 따라 죽빵염을 관람하며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난이도는 별 두 개로 큰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평탄한 길이 계속됩니다. 지족해협의 거센 물살을 이용한 전통 어로 방식으로 어업을 하는 죽빵염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우리나라 전통 어로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바랫길 코스 시작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날 수 있는 지족 죽빵염 관람대 시설도 꼭 들러보시고요. 반달 모양의 전도마을, 둔촌마을, 꽃내마을을 지나 독일마을, 물건리 방조 어부림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죽빵 멸치길의 종점은 물건마을 입구입니다. 길 해설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걸을 수 있는 테마형 길 해설사 지원 운영 코스 중 하나이기도 한 죽빵 멸치길은 매주 월요일 1시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남해 바랫길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길 이야기 들으면서 바랫길 걷고 또 지금 제철 맞은 멸치도 맛보시면 더욱 좋겠죠? 죽빵 멸치길 걷기를 추천해 드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너란 꽃에 그 향기가 날 감싸고 멈춰서줘 네 앞에 아른거려 너의 말투까지 아름다워 눈부시게 You're my sweet love, sweet love Oh baby 떨리는 것만 같아 아른거려 너의 눈빛까지 아름다운 꿈만 같아 You're my sweet love, sweet love 네 곁에 있을래 나에게 말해줘 말해줘 why 뭐든지 whatever whatever why 때론 어색한 내 행동에 그냥 웃어남 그저 baby yeah. Yeah, yeah. If you want me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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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ng 온종일 넌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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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rain 해를 닮은 너 shining brightly sunshine 쳐다만 봐도 눈이 부셔 If you want me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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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ng 하루 종일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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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rain 온종일 내겐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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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더 빠져들어가 손잡고 걸어 너와 같은 꿈속을 깨어날 수가 없게 하나요 yeah. 아른거려 너의 표정까지 아름다운 꿈만 같아 You're my sweet love, sweet love 네 곁에 있을래 나에게 말해줘 말해줘 why 뭐든지 whatever whatever why 때론 어색한 내 행동에 I'm good, baby. Yeah. Yeah, yeah. If you want me,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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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ng. 온종일 넌 getting, getting, getting my brain. 해를 닮은 너 shining brightly sunshine. 쳐다만 봐도 눈이 부셔. 그렇게 널 느끼죠. 이 노래 너와의 sweet love. 한 곡
If you want me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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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id 온종일 넌 getting, getting, getting my babe Every time when I'm shining brightly sunshine 쳐다만 봐도 눈이 부셔 If you want me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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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id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6월 여행 코스로 남해 바랫길 중에서 죽방 멸치길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에만 열리는 동대만 주말장터 농산물 판매장 소식입니다. 마늘, 고사리, 감자, 각종 채소 등 농산물을 비롯해서 멸치 액젓, 유자청 등 다양한 남해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곳 동대만 주말장터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6월 11일 일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열리는 장터인데요. 신선한 특산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니까 신선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남해의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창선 동대만은 남해와 사천을 잇는 창선 삼천포 대교가 있어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동대만 생태공원 유자놀이터가 새롭게 조성되어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도 좋습니다. 커다란 유자나무 모형은 밤이 되면 노란 조명이 들어와서 반짝이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짚라인, 어른들과 함께해도 좋은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나들이 창선 동대만에서 가능하겠죠? 김진실의 트렌드인 남해 오늘은 6월의 시작, 환경의 날 맞이 보물섬 환경축전 행사와 다랭이 마을 공연 소식 그리고 6월에 추천드리는 나들이 코스로 남해 바랫길, 죽방 멸치길과 창선 동대만 직거래 장터와 놀이터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도 다양한 행사 또 볼거리, 먹거리들로 바쁜 한 달이 예상되는데요.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의 시작 남해에서 푸른 바다, 푸른 산, 푸른 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힙하고 트렌디한 남해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손꼽아 기다렸던 그 시간이 여기 있고 들 때는 마음을 감출 수 없네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